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요.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 수도권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계속해서 금지가 되고요. 오늘부터는 매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요. 이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이나 아이스크림집, 또 빙수 전문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걸 좀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좀 크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자영업자들은요. 네. 어쩔 수 없다면서도 망연자실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요. 매출이 좀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 등 이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이라서요. 향후 손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요. 이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는요. 이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 하면서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반드시 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함을 겪다가 어느 정도 풀려서 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을 더더욱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확진자 수가 아직도 1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바짝 긴장을 해야 될 때죠. 그리고 저 2차 재난지원금,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준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이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와 관련한 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당정청은요,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또 우려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원래부터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공식화되자 이제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또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불만과 갈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저 전공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요, 원래는 이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일 이거는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등의 합의에 따른 거였는데요. 그러나 일선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병원 복귀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대전협 비대위원장은요, 일단 오늘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하는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업무 복귀 시점은 이후에 재설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